안녕하세요, 김주일스예요. 지금은 우리 식구들 아침 산책 가는 시간. 일단 물을 충분히 좀 마시게 해두고요. 고기도 마찬가지. 근데 오늘은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같이 가는 사람도 있고요.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이에요. 안녕하세요. 지금 어디 가는지 아세요? 다들 잡아본 적 있어요? 아니요. 마라룽샤 좋아해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은 가재를 잡을 겁니다. 멀고 먼 가재 잡으러 가는 길. 자, 그렇게 오늘의 포인트에 도착했습니다. 산속에 숨겨진 계곡. 이 동네에 사시는 구독자분께 이쪽에 가재가 있다고 해서 오늘 잡으러 왔습니다. 일단은 조금 높은 곳으로 올라가 볼게요. 와, 물이 흐르니까 절경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재 찾기 시작. 계곡에 돌을 하나씩 들추면서 가재 잡기를 시작합니다. 물이 굉장히 시원해서 손이 얼어버릴 것 같아요. 열심히 돌을 들춥니다. 어휴, 이거 뭐야? 자고 있던 산개구리가 잡혔어요. 미안하다, 다시 가라. 오래간만에 등장한 소폭도 열심히 돌을 들춥니다. 분명 가재가 나올 것 같은데 쉽게 보이질 않고 있어요. 그런가 봐. 조금씩 산의 위로 올라가면서 눈에 보이는 돌이란 돌은 작은 것까지 다 들추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발견한 생물은 개구리와 엽새우가 끝. 엽새우는 시몬키를 닮은 새우인데요. 이런 곳에서 낙엽 쪼가리들을 먹고 서식하는 녀석입니다. 쪽이 보이시죠? 저게 마리당 한 2,000원씩 해요. 아우, 손이 얼어 터지겠는데 가재 닮은 건 코빼기도 안 보입니다. 어복 없는 김줄스, 오늘도 포탕인가요? 사실 송어연못에 가재를 넣어달라는 말씀이 많으셨는데 근처에 잡는 데를 몰라서 넣지 않고 있었습니다. 연못에는 만들어둔 계곡도 있고 둔벙도 있어서 가재가 아주 잘 살 수 있거든요. 오늘은 큰맘 먹고 포인트까지 찾아온 건데 이런, 아무리 더 들춰봐야 시간 낭비인 것 같고 비장의 무기 통발을 놓습니다. 이것 때문에 집에서 삼겹살도 가져왔어요. 통발 안에 삼겹살을 잘 놓고 물속에 담궈줍니다. 이렇게 해두면 가재가 들어오겠죠? 자, 통발만 설치하면 좀 아쉬우니 어포기도 설치를 합니다. 마라룽샤는커녕 가재가 코빼기도 보이지 않자 실성해버린 소폭. 망해버린 유튜브 각을 잡아주느라 고생입니다. 오. 이쪽에는 물고기가 좀 보이는데 어포기를 한번 둬볼게요. 조금이네, 조금. 혹시 또 모릅니다. 가재가 이쪽에서 나올지도. 살짝 떨어진 수풀이 무성한 곳에도 어포기를 하나 설치했어요. 여기는 넣자마자 물고기가 보입니다. 한 마리 보여. 진짜 조그만한 거 어디다 쓰게? 저거 잡으러 온 거 아니잖아. 좋은 거에 집착하지 마. 저거라도 잡아가야지. 많이 들어갔는데? 저거 뭐야? 종류가 뭐야? 꺼내봐야 알지. 아, 위에서 보면 몰라? 참갈견이 같은데. 포기하지 않고 물을 계속 쫓아갑니다. 어포기를 놓다가 발견했는데 저기 굴다리가 있더라고요. 굴다리에는 돌이, 자갈이 아주 많습니다. 저기 가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길 가는 게 문제입니다.
이런 곳은 대체로 물의 흐름이 바뀌기 때문에 못 보던 녀석들이 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가 진짜 마지막 희망이에요. 오오오 도롱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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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돌을 들추자마자 도롱뇽이 발견됐어요. 어? 어디 갔지? 계속 쫓아가 봅니다. 아주 조그만한 녀석인데 오 저기 오 가물치 한못에도 도롱뇽이 살고 있죠. 근데 고 녀석은 온몸이 검은 데 반해서 요 녀석은 약간 갈색빛이 돕니다.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다시 한번 오 여기 있다. 오 색깔이 독특하죠. 약간 금박을 입혀놓은 듯한 발색입니다. 무지하게 빠르네요. 체형도 왠지 좀 더 긴 듯한 느낌. 그리고 무엇보다 발가락의 끝을 보면 매니큐어를 칠한 것처럼 검은색 손톱이 있습니다. 요 녀석 제가 제일 좋아하는 꼬리칠의 도롱뇽이에요. 서울시 보호종으로 강원도에서도 포획과 채취는 금지인 녀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촬영을 했어요. 돌을 들추자마자 꼬리치레를 두 마리나 발견. 힘을 내서 더 돌을 들춰봅니다. 꼬리치레 도롱뇽은 정말 보기 힘든 귀한 녀석이라 가재 잡는 것보다 얘네 찾는 게 더 낫거든요. 갑자기 올라간 텐션에 열심히 돌 들추는 중. 자, 옆에서는 소폭도 도롱뇽을 찾습니다. 오! 오, 도롱뇽 또 발견. 오, 요 녀석도 꼬리치레예요. 오, 대박. 꼬리치레는 잘 발견이 되지 않아서 그 생태가 미스터리에 쌓여있던 녀석들인데 근래에 들어서 동굴 등지에 산란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어휴, 만질 수가 없는 촉박 동물이라 촬영이 원활하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휴, 가재 잡으러 왔다가 대박이네요. 꼬리치레 도롱뇽은 정말 정말 귀한 녀석이라 다시 돌을 쌓아놓고 원상복구를 합니다. 아니 근데 도롱뇽 보러 온 게 아니라 가재 보러 온 거죠? 오! 총딩이 잡았다! 뭐야? 아 이것도 허탕이에요. 그래, 아까 내가 열심히 돌 들칠 때 어떤 아저씨가 여기서 가재가 나온대요? 이랬어. 맥이 무슨 돌맥인가? 그거나 잡아가래. 그거 있지, 이만한 거. 가재 잡기는 완전 포기. 그렇다면 설치해둔 어포기는? 몇 마리나 잡았을 것 같아? 뭐야? 하도 없어? 불안정이야. 물고기 밥만 엄청 주다가네. 빵기 빵기 빵기. 저건 잡혀있겠지. 빨리 가자. 우와, 몇 마리가 잡았나. 이것도 빵마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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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모치, 버들치 한 10마리? 오!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우리는 가지를 잡으러 왔다는 거. 야, 안 데리고 가? 너무 작아. 뭐야? 얘들아, 엄마 데려와라. 우리 말고 엄마 데려와. 내가 나가 나가. 이 녀석들은 모두 다 풀어줬습니다. 비록 가재는 못 봤지만 엄청 귀한 꼬리칠의 도롱뇽과 좋은 추억을 남겼으니 된 거 아닐까요? 사실 된 거 아니지만 그냥 넘어갑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김줄스였어요. 뿅.